여러분들 힘차게 이끌어가고 있는 태양의 딱 하나밖에 없는 골프 트레이너 오종욱 선수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위협이 힘드십니까? 그럼 저에게 협찬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기운을 불어넣는 겁니다. 저희 출연자 중에는 좋은 기운을 내 안에서 찾으신 분도 계세요. 본인은 아직 모르고 계시는데 자, 아무튼 좋은 기운과 함께하기 위해 더욱더 저희가 발전할 거고 좋은 기운도 다시 되돌려드리겠습니다. 자, 안고 발레동에서 저희 의상협찬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친구야, 여러분 거의 디스플레이예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에게 또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마토를 먹인 이제 부드러운 고기 무한생의 토마포크, 주식회사 아류에서 수소수와 수소수 제조기. 자, 피부비와 세분화 전문가인 코슈메디컬 기능성 화장품 브랜드 리더겐에서 화장품을, 또 우리 피부 비타민 주사 연세 플러스 성형외과에서 도와주고 계시고요. 자, 100% 생면으로 만드는 대한민국 최저가 파스타의 피자 합정 카페골목에 위치한 몸파스타에서 식사권, 정확한 판단, 정교한 진료, 정직하고 선량한 사람들 S리더 치과병원. 아, 근데 이거 스케일. 이 그건 없었잖아요. 이거 이제 주위에 협조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원래 이렇게 성공하면 정확한 판단, 정교한 진료, 정직하고 선량한 사람들 S리더 치과병원. 네, 스케일링 상품권을 협찬해 주고 계십니다. 자, 뭐 해주신 만큼 다 해드렸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그 밖에 저희 골동주는 직접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실 분들은 많이 하지 마시고요. 전화번호 오랜만에 네. 저희 자전거 한번 광고합니다. 자전거 광고요? 지금 장사의 현대 현대 같이 하죠. 세계 5위권 안에 그렇죠. 탑5 안에 들어가는 정말 세계 자동차 브랜드가 네. 있잖아요. 이번 다음 달 엑셀에 현차 안 들어오면 네. 바로 이제 외제차로 갑니다. 외제차로 갑니다. 저희가 그다음 네. 보기 전에 현대자동차에서 협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협찬으로 끝까지 미리 주시오. 아니에요. 커져. 이 환자만이 아니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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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여러분이 이 옷을 입는지 알고 계세요? 네. 아니 여기 또 앵콜 들고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 네. 그래서 또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저요? 네. 저요? 네.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지금 못해요. 지하철 타시면 1호선도 있고 2호선, 3호선 있고 나중에 연세대학교와 그리고 서울대학교를 통과하는 순환선 2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삶을 같이 절하는 사람들은 네. 제가 볼 때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박수 주세요. 지금 신태수 씨가 그 뒤를 밟고 있어요.
있어요. 지금 필로사한테 10G. 네. 지금 맞죠? 웬만한 아이돌 그룹들이 다 밑에 있어요. 네. 꼬한번씩 들어봤어요. 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2부시 아까 우리 1부 마무리 안 한 것 같아요. 네, 안 했어요. 그래서 잠시 후 2부에 대박. 어떤 부모가 가장 아직까지 노사를 하는지 재밌도록 하겠습니다. 자, 즉시 2시 100배까지에요. 자, 여러분 지금 총각대 이영석과 그리고 골든 테이너 오종철이 진행하는 골든의 통쾌한 승리 68회 우리 이호선 교수님 앵콜 방송을 함께 듣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일본 마지막에 이제 이호선 대표의 이제 부모로서 네. 정말 지지해 주는 것에 대한 소중함에 네. 대해서 얘기 듣다가 제가 어떤 저는 사실 이제 부모잖아요. 맞아요. 대한민국에 사실 부모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어느 날 별거덕 부모가 되고. 그러니까 내가 부부잖아 아버지 어머니밖에 없기 때문에 또 아이들한테 또 같이 대할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대물림이 되지 않나 싶어서 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건지 알려줘서 부모님들이 일단 돈을 보세요. 매일 돈이 필요해요. 누구보다 돈을 보세요. 그게 1번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애들하고 사랑을 나누는 건 5살 끝입니다. 5살부터 내가 주는 85세까지는 다 돈이에요. 열심히 돈 보세요. 부모의 가난은 죄입니다. 열심히 돈 보시고요. 두 번째 우리가 잊지 말고 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아이들하고 쭉 살아가면서 제일 간절한 게 아이들에게 무엇이었냐 물어보면 부모가 나를 보고 웃지 않더래요. 부모가 나를 보고 돈도 주고 예. 그 다음에 뭐냐고 물어보는데 절대 웃지 않더랍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간절한 건 지금 내가 지나가는 순간에 애를 딱 봤을 때 어떻게 넘버가 너무 많이 된 거죠. 영어로 하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영어로 하시는 분들도? 근데 아이한테 어떻게 영어로 하시는 분들? 아니, 너무 실감이 있잖아요. 애들 보고 있을 땐 아예 영어를 빼세요. 어차피 진심다는 개나 좀 보시고요. 왜냐면 아이들이 부모의 진심까지 안 하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정말 운이 좋은 부모가 있어요. 그 부모는 어떤 부모가 웃을 때 눈이 안 보이는 부모도 있어요. 진심을 다니는데 확실히 집에서 정하셔야 돼요. 집안에 쳐다보고 제일 웃을 일이
고르세요. 보통은 배우자예요. 저는 아내가 남편인데 그 밖에 또 가족도 있을 거예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오빠나 누나일 겁니다. 저는 형제 집안이에요. 대공감을 하시네요. 네. 왜냐면 남매는 나보다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심리학 중에서 심리 치료 중에서는 욕다이어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안 중에 있는 것들이 마치 무슨 치료처럼 풀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놀라운 게 상대방을 칭찬할 때보다 훨씬 급한 수치 올라가요. 이게 우리 거부할 수 없는 이유가 저는 옛날에 소설을 믿었는데 이제 성악서를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왜 이영석 대표에게 판타지를 느끼는가? 이분의 욕이 왜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거거든. 사실은 우리 아까 그 우리 전에 오로라 선생님 오셨을 때 오로라 선생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그런 그 대담한 표현은 이영석 대표밖에 못하거든요. 그 힘으로 제가 볼 때 총강대를 일으킨 것 같아요. 10세 정도면 거의 90% 이상이 완성이 되고요. 아이들의 인격은 청소년기
70세까지 보통 완성이 된다. 그리고 그 이후로 평생 그걸 가지고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과정에 제일 좋은 역할을 하는 건 좋은 부모가 되기 이전에 똑똑한 부인을 얻는 겁니다. 예쁜 부인까지는 제가 말을 못하겠네요. 똑똑한 부인을 얻어야 될 유일한 이유 그리고 전부인 이유는 뭐냐? 대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지능도 엄마의 지능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그리고 아이가 가지고 있는 외모도 심지어는 엄마의 영향이 굉장히 크고요. 더 중요한 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쁨이나 만족도도 놀랍게 엄마의 영향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내 아들을 잘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내 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아빠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엄마라면 내 스스로를 잘 돌보고 내 삶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엄마여야지만 진짜 좋은 부모로 평생 부모기를 아름답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엄마가 직장을 다닐 것 같다. 아이가 어디다 이렇다면 아이에게 뭐라고 하냐? 엄마랑
감탄 뻐꾸기를 막 날려주세요. 뻐꾹뻐꾹하면서 막 날려주시고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시간이 없다고 애들한테 미안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이들은 1분이 천년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이런 연금의 시간처럼 느끼는 시간을 부모 마음대로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짧은 1분이 아이들 가장 간절한 시간으로 남고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남고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어마어마한 글씨를 가슴에 새기는 순간이기 때문에 함께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놀아주시고요. 휴가 기간 동안에 널브러져 있지 마시고 적어도 애들이랑 의미 있는 한두 가지를 반드시 해놓고 잊지 말고 사진도 남으세요. 사진. 인증샷이 가장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동영상으로 돌리세요. 뭐랄까 연구 보장할 수 있도록 페이스북 같은 데 올리시고요. 심지어 꼴통쇼 같은 데 올리세요. 우리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심지어는 꼴통쇼 페이스북에도 올라간다. 이걸 통해서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나중에 흥분할지 모르죠. 아니에요. 엄마가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어렸을 때 행복했구나. 나는 지금도 괜찮은 삶을 살고 있구나. 아이들은 놀랍게 기억의 착각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 하나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또 그리고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애들 어릴 때에서 막 직장 생활하면서 어릴 때 막 엄청 비싸게 데려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세요. 유아 기억 상실증이라는 게 있어요. 유아 기억. 아이들은 잘해줘도 기억을 못해요. 기억이 생생해지는 게 제일 좋은 시기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입니다. 4학년부터는 가능하면 좋은 데를 데려가시고 인증샷과 동영상을 남기시는 게 그때 4학년이 11살이잖아요. 이제 10대에 접어들면 아이들과의 기억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그때부터는 마치 새 인간과 새 삶을 시작한 것 같이 재혼을 한 것 같은 느낌으로 사실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부모와의 엄마 아빠가 그럼 아이 키우는 둘 다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거는 구분져서 예를 들어 우리가 역할에서 엄마가 하고 아빠 산다든지 그런 구분 역할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얘기는 여기서 잠깐 2부가 벌써 마치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너무 아쉬우시죠? 3부 안 들으면 뭐 들은 것도 아닌 것 같은 것 같으시죠? 자 3부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반드시 아이에게
엄마에게 들은 것들에 관해서 같이 옆에 듣고 있다가 마무리를 지어주시고 아이에게 새로운 다짐을 하게 한 번쯤 하게 하고 그 다음번에 애를 덥석 끌어안고 데리고 나가서 30일 하는 아이스크림을 사주시면 됩니다. 떨리고 아, 저희 뭐 그냥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그럼 근데 요즘 아이스크림 제 예전에 그 소프트리 좋아했었는데요. 벌금 사건 때문에 소프트리가 굉장히 안 좋아졌대요. 출
중요할 거야. 그런데 출발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자기한테 충실해야 돼요. 자기한테. 자기한테 기회를 좀 줘야 되잖아. 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한테 너무 비정해요. 좀 관대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관대함이 사실은 자기를 사랑하는 첫 번째 방식이고, 누군가 이건 이기적이라고 하겠지만 내 스스로 이기적이지 않고 잘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기적이세요. 반가워요. 나를 위해서야. 그렇죠. 포인트는 분명하지만 내가 재밌는 거야. 그렇죠. 내가 좋은 식의 이야기, 내 마음대로 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리고 참 그거 하나 말씀드려야겠다. 강연할 때 다른 분들이 이제 이렇게 같이 강연을 하다 보면 그 강사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내용이 충실하고, 어떤 분은 진짜 재미있고, 어떤 분들은 내용이 진짜 재미있고, 저는 세 번째예요. 네, 맞아요. 진짜로. 세 번째. 아유, 그냥 한마디 했는데 그냥. 야, 그런데 어떤 방식을 택하든지 간에 그 사람 안에 분명한 한 가지는 있죠. 내가 이걸 전달하겠다는 건 분명히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 건 있어요. 그건 마치 뭐하고 가냐? 사랑 고백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한 번 사랑한다 그래서 가슴을 울리는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너를 좋아한다, 사랑한다, 안고 싶다, 품고 싶다, 그리고 만지고 싶다, 이런 과정이 다 사랑에 대한 또 다른 고백인 것처럼 강의할 때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조금씩 말을 바꿔도 되고 아니면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계속 전달하면 아, 이 사람은 행복 전도사야. 아, 이 사람은 열정적으로 강연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주제는 뭐야 하고 딱 나오는데 이 사람과 주제가 딱 만나면 그 사람은 성공이야. 100%. 아까 100%라고 했는데 100%. 박수 한번 주세요. 미션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교수님 네.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거를 알려주실 수 있어요? 아, 우리가 이제 세마시마면에서도 제가 그 등신감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 등신감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데는 또 이유가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네.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살진 않았어요. 그런데 뭐 아시는 것처럼 저희 아버지는 저를 만지지 않는 아버지였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느낌이 뭔지 모르고 그냥 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도 완전히 바쁘셔서 안 내 부모님은 안 싸워요. 그리고 한 번도 야, 자, 너 이렇게 해본 적도 없어요. 다만 만날 이유가 없어요. 서로 아버지는 뭐 새벽 4시에 나갔다 밤 12시에 모시니까 거의 만날 이유가 없으니까 싸울 일도 없는 거죠. 그런데 내 아버지를 무심한 장면을 저도 여러 번 봤고 그리고 저에게 자신에게도 매우 무심했던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정말 저런 아버지를 그 함께 저런 아버지와 함께 산다는 게 나 정말 불행하구나. 저는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 가서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가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기도해서 그런지 아버지 계속 살고 계세요. 분명 장수라고 있어요. 장수라고 계신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나는 이걸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을까 또 나는 어떻게 벗어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걸 하게 됐냐면 저희 어머니가 주신 긍정이 저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긴 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게 너무 많아요. 뭐냐면 그리고 상담 프로그램에서 왜 이렇게 원가족 탐색을 하고 과거에 어릴 때 상처가 너를 붙잡는다고 하고 어렸을 때 그 기억이 평생 너의 삶을 결정한다고 하는지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치 아버지 어머니의 삶이 나의 내가 그 삶에 미녀처인 것처럼 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늘 새로운 선택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걸 선택하잖아요. 어제 된장찌개 먹어서 오늘은 김치찌개, 오늘 김치찌개 내일은 청국장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결정은 뭔가 내가 삶의 주체가 될 때 거기에 가서 할 수 있는 선택이거든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내가 언제 어떤 경우에 내 스스로 나의 선택을 했습니까?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그거 말해 뭔가 그 효능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등신감을 깰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자기효능감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왜? 등신감은 수치심과 죄책감이 앞에 나올 때 이 두 가지가 내 과거 경험과 함께 얽히고 누워가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등신감이기 때문에 이 등신감을 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외부에서 어떤 변화를 준다고 해서 절대 깨지지 않아요. 단, 내 안쪽에 있는 또 다른 어떤 것이 수치심이나 죄책감보다 앞으로 나오면 그 감정을 우리는 충실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자기효능감인데 자기효능감은 네 가지로 성취됩니다. 하나는 뭔가 우리 호준 씨 노준 씨가 최고는 아니지만 본인이 쓰레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네, 그죠. 내가 개쓰레기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본인은 괜찮은 사람인 거야. 일단 행복이라는 게 대단한 훌륭한 사람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쓰레기는 아니야. 최악은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든다면 자기효능감이 융통해진 겁니다. 두 번째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 수치심이나 죄책감은 내가 부르지 않아도 나를 막 찾아 들어와요. 그런데 내가 했던 잘했던 경험, 성취 경험, 나에게 정말 그야말로 자격을 주는 그 경험은 내가 매번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 사람들은 그걸 찾지 않아요. 찾지 않습니다. 그 노력해야 되거든요. 오늘 가셔서 A4지 한 장을 가지고 반을 적으세요. 출생 이후 기억이 시작된 이래 내가 잘했던 기억이 있다면 다 적어보는 겁니다. 어느 정도 했다 싶은 건 다 적어보세요. 100가지 이상. 근데 못 쓸 거예요. 네, 앞장이 안 넘어가. 기억이 안 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덩어리가 커서 그런 건데 우리 자식으로 태어나고 형제로 살다 또 친구로 살게 되고 누군가의 연인이었다가 누군가의 배우자가 되고 누군가의 엄마나 아버지가 되고 나중에 누군가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잖아. 각각의 항목들과 분리하세요. 사과를 누가 한 번에 안 먹어요. 다 조각조각을 했지. 그런 조각을 내는 과정을 한번 가지시면 제가 볼 때 300개 이상 나올 겁니다. 우와. 그런데 그걸 병에 붙이지 마세요. 유전주잖아요. 진짜 내가 기억을 다 정리하고 있는 거 같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적어가면서 놀란 일이 생겨납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인 거야. 내가 생각보다 너무 잘하는 게 많은 거야. 내가 과연 똥개인가 물어보겠죠. 나 정말 똥개였나? 아니구나. 비똥개인 순간이 더 많았구나. 그런 생각 들죠. 내가 똥개가 아니라 명료인 순간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뭐냐. 주변에 보시면 지금 그 회사 다니시잖아요. 네. 부서에 보면 나도 못난 놈이지만 내가 다 저도 쟤네 이기겠다 싶은 애가 있잖아. 그게 다 있지 않아? 이미 끝났어 이미. 그치?
맨 마지막 오늘 집에 가셔서 배우자에게 물어보세요. 여보, 나는 어떤 사람이야? 만약에 그렇게 물으면 아내가 우리 성 선생님께 너무 개야 그럴까요? 그러진 않을게요. 그럼 기분 좋을 때 물어보면 개야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 개라고 하면 된 거예요. 굉장히 건강도 있으시잖아요.
계시잖아. 네. 네. 그림 같은 거 그릴 때 남성들은 대개 20분을 초과하기가 어렵습니다. 오. 여성들은 보통 2시간 이상을 가만히 정지 상태로 있어요.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지방층이 여성들에게 인내력을 준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내라는 게 내가 볼 때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끊기가 덜한 것 같고 하지만 어쩌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나에게는 필요한 만큼의 끊길 수도 있어요. 끊기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사실 끊기의 문제가 아니라 관심이나 내가 갖고 호감의 정도가 줄어든 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몇 번 해봐요. 그래서 어쩌면 그 중간에 멈춘 그 일은 내가 원래는 원하지 않았던 일이 아닌 것 같겠는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귀가 얇다 그랬는데 인간 중에 귀가 두꺼운 인간은 거의 없어요. 호모 에렉투스 이래 인간 귀가 두꺼운 게 없어요. 다 귀가 얇아요. 다 얇아요. 귀가 얇다는 건 뭐냐? 우리가 볼 때는 뭐 마음 이래저래 움직이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 하는 이야기에 막 흔들리는 것 같지만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인 거예요. 굉장한 공감력을 가진 강점입니다. 그 얇은 귀는. 다만 문제는 뭐냐면 내가 거절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에너지만으로는 그 모든 그 요청들을 다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들어줄 수 없다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이를테면 우리가 때로는 그 몇 가지 꼭 해야 된다면 이거는 해야 되겠다 싶은 일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아, 내가 다른 사람하고 어떤 관계를 맺거나 또 여러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때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요청의 개수를 정해놓으면 돼요. 이를테면 내가 해보니까 나는 한 번에 세 개 이상을 못해. 이를테면 사실 여성들은 멀티태스킹이 가능해요. 그래서 보통 한 번에 10개 이상의 일을 해내는 거거든요. 남성들 같은 경우는 보통 멀티태스킹이 아니라 모노태스크예요. 이게 지도가 덜 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멀티태스킹을 한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역할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깊이는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보통 한 가지를 많이 몰입한다고 하고 여성들은 여러 가지를 동시다발적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양성이 벗어난 거거든요. 지금 우리 지혜 씨가 고민하고 있는 내가 다른 사람 요청을 잘 들어주고 다 들어주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다 하는 그 이유는 제일 첫 번째로는 내 얇은 귀가 공감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내가 그만큼 공감력이 있는 만큼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 서비스 정신이 정말 추천인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서비스는 항상 대접을 받은 만큼 그 결과도 좋아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 서비스가 결과를 잘할 거예요. 개수를 정해놓는다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왜? 에너지가 모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 모인 에너지로 상대방에게 의미 있는 전달을 하게 된다면 아마 지금까지 해왔던 숱한 실패들 전혀 생각나지 않을 거고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할 겁니다. 지은이는 정말 유능하네요. 지은이는 공감력도 좋은데 한 번 딱 이걸 약속한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퍼펙트야.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중요한 건 제가 볼 때 세 가지를 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이 틀릴 수도 있는데 계속 고개를 끄덕여요. 기억하세요? 지금 귀가 있는데 부드러운데 지금. 계속 귀 좀 한 번 봐. 어이구. 귀가 초도 미만인데? 귀도 키우시나봐요. 그러니까. 제가 좀 살을 쪼개서 왔는데 살이 지금 혀도 두꺼워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마음이 좋은 사람들은 또 상처를 많이 받아요. 네. 많이 해주고 싶다고 하면 비난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개수를 3개로 줄이자. 그리고 그게 완전히 수행될 때까지는 나머지 것들은 거절하고 보유하자. 3개만 기억하시면 됐을 텐데 그러면 지은 씨는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소셜 서비스 전문가라고 하잖아요. 최고의 편안한 거 열두 분이 될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같이. 그런 걸 근데 잘 안 세봐가지고. 많긴 많죠. 뭐 꽤 있긴 하죠. 갑자기 막 만나서 한번 네. 만나고 그다음에 뭐 어떻게 주는 거. 그 세 가지. 스케줄. 네. 스케줄 많이 안 하시죠. 스케줄 과연도 썼어요.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문제는 뭐냐. 그게 보름 쓰고 나면 쓸게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계속 그랬어요. 일주일 썼었는데. 그렇죠. 네. 다이더가 집에 한 30개 돼요. 근데 다 첫 장은 끝이에요. 그렇죠. 한 달은 안 돼요. 지금부터 해서 딱 제가 두 달, 60일 돼요. 원래 60일은 사실 좋은 시간은 아니에요. 60일 좋은 시간은 아니지만 첫 번째로서는 괜찮은 시간이거든요. 특별히 누군가 의미 있는 사람과 하는 그 첫 번째 약속은 60일을 지킬 수 있어요. 오늘부터 약속을 3개로 줄이고 바인더에다 심지어는 만나가지고 우리 몇 시에 만나서 잠깐 수다 좀 떨자 하는 그 약속까지 적으셔야 됩니다.
딱 두 달만 하시는데 두 달 같이 쓸 동안에 뭐라는가 다이어트 음식을 한 번 쓰시면 됩니다. 미션 세븐틴이세요? 두 달만 스케줄만 해야 돼. 그건 괜찮은데 다이어트는 진짜 힘들어요. 그거는 저한테 묻지 마세요. 된다는 생각을 가진 시간에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60일 동안 다이어트 일지와 함께 스케줄 관리하시는 거 네. 네. 매일매일 올려주세요. 매일요? 네. 지금 100일째 올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다인더는요. 네. 그 3D 다인더라고 있어요. 네. 그 기능성 마인드 너무 좋아요. 뭐 샀어요? 3D 마인드 네. 그걸 갖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임서는 운전하세요.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자 우리 김지은이 형 수고하세요. 박수 감사합니다. 자기를 보호할 줄 아는 자식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90명을 남은 제가 70명을 아들에게 길러먹을 때 조심하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자식은 어떤 자식인가? 우리가 돈 많이 버는 자식이 아니라 지가 잘 사는 자식이에요. 지가 잘 사는 자식. 그냥 별일 없이 잘 사는 자식이죠. 뭐 장관 등 이런 거 아니고 그냥 그렇지 밥벌이 하고 풀칠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자식. 이 자식이 훌륭한 자식이에요.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자식이 있습니다. 어떤 자식이냐? 그래도 나한테 전화는 하는 자식이에요. 그래도 나한테 전화는 하는 자식. 돈 가지고는 최고지만 그래도 나에게 전화는 하는 자식.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한테 정말 전화 안 하면 돼요. 왜냐? 부모님은 마치 우리 일상에 늘 있는 벽지 같아요.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급하고 돌아가셔야 드디어 벽지가 끊어져야 벽지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부모님께 좋은 자식이 되고 싶거든. 지금 20세 이상이 되신 분들의 경우에는 적어도 외지에 있다. 일주일에 한번 전화하시는데 언제 하는가? 금요일날 저녁에 하세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금요일날 저녁에 하세요. 철회가 있으니까. 토요일날 아침에. 토요일날 아침에 그날부터 잊어버려요. 알람을 맞춰놓으세요. 알람. 알람 있잖아. 우리 스마트폰 다 있잖아. 알람 맞춰서 따라 부르면 여보세요? 웬일이냐? 엄마야? 이제 전화해야지. 내 다음 주라도 전화한다. 그냥 끝이에요. 아무 내용 없어요. 원래 가족끼리 내용이 없어요. 그런 내용인데 그냥 내용 없는 전화, 영 없는 전화 하세요. 부모들은 그것만으로도 이 자식이 형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식 때문에 내 영혼이 기쁘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 자식 품속에서 죽을 거라고 상상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20세 미만의 자녀라면 일단 학교를 가세요. 일단 학교를 가시고 그 다음에 제때 중학교, 초등학교 다니거든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다니거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다니거든 고등학교 졸업하세요. 취업할 때는 취업하세요. 인생에 때에 맞는 제철 과일이 나오든 내 자식도 그 제철에 그 자식이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20세 이전에 공부를 잘한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부모가 원하는 자식이 아니라 열심히 자기 일상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자식이 최고의 자식이에요. 특별히 청소년기 부모 입장으로서 아슬아슬한 그 시기에 일상을 제대로 잘 관리하고 일상 아침 먹고 점심 학교 가다가 저녁에 돌아와서 그냥 휴식을 자고 괜찮아요. 그저 부모에게 있어서 내가 당신의 자녀의 삶이 감사하고 그러면서 나는 일상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으로도 그 품 안에서 편안한 사이클이 돌아간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부모에게는 제가 볼 때는 좋은 자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와! 그런 세상이 항상 내 옆에 있는 세상이 제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우리 아마 꿀톡쇼라면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와!